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5분 만에 전쟁이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한님,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죠? 5분 만에 어떻게 쳐들어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주한님은?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5분 만에? 미쳤어?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들은 거야? 전쟁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날 수가 없어. 왜냐면은 두 나라만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까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게 쉽게 말 그대로 이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핵 쏴도 저희만 피해보는 게 아닌데 핵을 못 쏴요. 핵을 쏘면은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피해받고 안 돼. 안 쏴. 못 쏴. 내가 이거를 알기 전까지 있잖아요. 원래 뭐 이제 핵무기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북한도 다못 만들게 되어 있었대. 미국은 뭐 이제 있지만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가입을 했었대요. 못 만드는 걸로. 근데 이제 김일성이 그걸 탈퇴를 해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근데 미국에는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왜 다른 나라 만드는 거는 왜못 만들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지네들 있으면서 다른 나라 만드는 거는 안 되는 거야. 왜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누군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핵무기를 만들면은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못 만들게 되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지네는 만들면서 왜 다른 나라는 못 만들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 그때. 그리고 하는 것 같은데, 북한이 우리나라 핵 쏘면 북한도 피해보니까 핵을 쉽게 못쏠것 같아요. 아니, 뭘 한국을 먹으려고 전쟁을 일으키려 합니까? 한국이랑 북한이랑 완전히 다른 나라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옛날 옛쪽에 같은 조선이었는데, 뭘 한국을 먹습니까? 그리고 걔네가 먹는다 그래가지고 먹어지겠습니까? 핵무기도 쉽게 쏘지 않을 뿐더러 전쟁도 쉽게 나지 못해요. 그냥 통일이 되기를 바라야죠. 멀리 생각해서라도 후손을 봐서 후손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나라도 커지고 힘도 세지는 건 사실이니까 물론 피해도 보겠지만 언니는 세개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좋아요? 저는요. 내가 좋아하는 나라는 일단은 지금은 한국이 좋아요. 왜냐면은 내가 중국에서 살아봤고 북한에서도 살아봤고 한국에서도 살아봤잖아요. 이세개 중에서는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적이고 그건 한국이에요. 근데 중국도 살기는 나쁘진 않아요. 그냥 단지 이제 잡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상 이제 쪼달리면서 시달리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제 살기가 좀 그런 거고. 그것만 아니면 중국도 괜찮아. 그건 자유롭잖아. 잡아들이지 않잖아. 불안한 마음이 없잖아요.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한국이 제일 좋아요. 나도 그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아니, 왜저 여자만 자꾸 나올까라고. 우리가 있을 때도 나왔던 여자니까. 근데 그 여자가 그만큼 알아주는 사람이고, 그만큼 잘해요. 그래서 그거 할 때마다, 김일성 장군님께서는, 아버지 대원수님께서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 그분이 좀 잘해요.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 사람 좀 유별나게 잘할 뿐이지. 근데 그 이름을 내가 까먹을 수 뿐이지. 그 사람 이름을 까먹었어. 방금 완벽하지 않았냐? 똑같지 않았냐? 무슨 뭐만 하면은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일이라든가 이름이 딱 들어가. 심지어는 드라마에도 다 들어가. 우리는 아직까지도 아무 말 대잔치.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채팅에서는 온통 딴 얘기를 하고 있다. 여전히 지금 왕따다. 나는 혼자 떠들고 혼자 질문 받고 혼자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 자꾸 질문만 하고 있다. 내 얘기를 듣고 내 얘기를 대답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 우리 서로 지금 따로 놀고 있다. 그나마 카카오톡이나 지금 그냥 이제 말을 듣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 개새끼야!